제가 그 금요일 밤에 사실 그 야외 촬영 때문에 그 방송을 하루 쉬었는데, 그 금요일 밤에 사실 방송까지 쉴 생각은 없었어요. 근데 원래 야외 촬영이 생각이 없었었는데, 갑자기 제가 그날 야외 촬영을 했던 이유가 있어요. 제가 이거 원래 여기 핸드폰이 여기 보면 그 지금 여기 원래 그 커버가 좀 벌어져 있을 거예요. 얘가 원래 좀그 뭐냐 이렇게 좀 벌어져 있었어요. 그 안에 배터리가 좀 부풀어 올라가지고 배터리가 부풀어 올라서 좀 벌어져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그 스웰링 현상이라고 하거든요. 스마트폰에서는 스웰링 현상이라고 해가지고 그 여러분들 그 스마트폰 쓰는 그 제조사의 그 뭐냐 판매원 저 같은 경우는 갤럭시 S7을 썼으니까 삼성전자 서비스 센터에 갔죠. 그래서 이제 배터리 교체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서비스 하시는 분이 굉장히 이거 시간 굉장히 그 배터리 빨리빨리 떨어져서 고생 좀 하셨겠다고. 아, 물론 저는 이제 항상 보조 배터리를 꽂았고 이제 발열을 조금이라도 줄인답시고 저는 그 여름철에는 그 스마트폰을 아이스팩에 있다 올려놓고 쓰거든요. 그러니까 아이스팩에 있다 바로 올리면 그 물기 때문에 물론 방수는 되지만 이게 물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거고 그좀뭐 헝겊이나 뭐 손수건이나 뭐 이런 걸로 이제 위에 덮어놓고 그러고 시작하죠. 그러고 이제 그 올리는데 그리고 핸드폰을 써요. 그렇게 이제 쓰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배터리의 발열을 조금은 줄일 수 있어요. 그 배터리의 발열을 조금 줄어들면 그 부풀어 올랐던 배터리도 잠깐은 좀 쭈그러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효과가 있어서 그렇게 버티다가 이제 그냥 배터리를 교체를 했어요. 배터리 교체를 했는데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나와가지고 제가 그냥 길거리 걸어가면서 막 SNS 보잖아요. 이제 SNS 보다가 그 페이스북을 보다가 이제 페이스북에서 그 어떤 친구가 원래 그 친구가 SNS에 글을 되게 잘안 올리는 친구인데 출산 소식을 올렸더라고. 그 친구가 이제 그 출산 소식을 그 SNS에다 올렸는데 이제 좀 마음이 아픈 거예요. 원래 그 이제 친구나 뭐 지인 이런 사람들이 뭐 출산하고 그러면 되게 뭐 축하해줘야 될 일이잖아요. 그래서 나도 뭐 겉으로는 네, 좋아요 눌렀죠. 사실 근데 내가 그 친구의 결혼식 사진에는 내가 좋아요를 못 눌렀어요. 좋아요를 못 눌렀던 이유가 사실 이제 그 친구가 알지는 모르겠는데 내가 이제 그 군대 가기 전에 그 친구를 좀 남몰래 좋아했었어요. 군대 가기 전에 남몰래 좋아했었는데 이제 군대 가고 나서 소식이 없는 거예요. 군대 가고 나서 이제 내가 한번 편지를 보냈다가 이제 연락이 끊겼죠. 이제 연락이 끊겨서 그 다음에 이제 그것 때문에 연락이 끊겨서 뭐냐 그거를 했어요. 연락이 끊겨서 그래 나중에 전역하고 나좀 다시 생각해보자 라고 하면서 가끔씩 그냥 싸이월드 들어가면서 막 보고 있었는데 이제 나한 상병 때쯤에 그 친구가 이제 데이트 사진 올린 거야. 그래서 그때 이제 내가 좀 약간 멘탈적으로 충격을 먹었죠. 상병 때. 그때 좀 멘탈적으로 충격을 먹었었고 안 그래도 이제 신종 플루 때문에 그때 휴가도 못 나가던 때였어요, 내가. 휴가증까지 나와놓고서 휴가가 취소된 상태에서 내가 그 사진을 봐가지고 정말 그 우울 오브 우울이었지.
군대에 있는 바람에 그 아무것도 손을 못 써보고 그 애를 뭐 다른 남자한테 약간 좀 뺏긴 것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이 든 거야. 물론 내가 마음을 직접 얘기한 적은 없죠. 약간 그래가지고 그때 정말 마음 아프게 마음 아프게 지냈어요. 마음 아프게 지내다가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전역하고 복학한 다음에 다른 사람을 잠깐 만났어요. 전역하고 복학했다가 이제 전역한 다음에 복학해서 이제 다른 사람을 잠깐 만났는데 그 다른 사람을 잠깐 만나서 다른 사람 잠깐 만나서 좀 이제 뭐라 해야 되지? 그래서 조금 그 외로움이 덜어질 줄 알았다? 외로움이 좀 덜어질 줄 알았는데 그 사람한테도 결국 이제 졸업하기 전에 좀 상처를 받아가지고 졸업 전 마지막 학기에는 제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내가 스스로 상담센터를 갔었어요. 학교 상담센터를 갔었고 그 정도로 내가 좀 힘들었어.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졸업한 다음에 잠깐 직장 다니다가 그때까지 되게 너무 막 마음이 힘들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좀 직장에서 좀 내가 컬러가 안 맞아서 직장을 나왔고 그리고 못볼걸 봐가지고 내가 직장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직장에서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거의 어디에 소속돼 있지 않고 내가 그냥 자체적으로 활동을 했잖아요. 아직 그렇게 자체적으로 활동을 하게 되면서 그러면서는 이제 자체적으로 활동하게 되면서 그때부터는 뭐냐 좀 내가 너무 이제 다시 연애를 할 마음이 없어가지고 이제 그 친구에 대해서 딱히 생각할 시간이 없었어요. 딱히 생각할 시간이 없었고 근데 이제 그러다가 몇년 뒤에 아는 신부님이 SNS에다가 결혼 소식을 올린 거예요. 결혼 소식을 올려가지고 그 결혼 소식이 올라오면서 이제 끝났구나. 이제 혼인 성사를 해버렸구나. 사실 그잖아요. 그게 사회법적으로는요. 결혼하고 이혼하고 뭐 그런 절차가 있어요. 뭐그 돌싱이 돼가지고 뭐 누군가 나한테 다시 올 수도 있어요. 근데 가톨릭에서는 혼인성사를 한 다음에 이혼이 안 돼요. 가톨릭에서는 성사가 그래요. 가톨릭에서는 혼인성사를 하고 나면 이혼을 허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결론은 뭐 결혼할 때 신중하게 해라 뭐 이런 뜻인데 뭐 어쨌든 이제 그래서 이제 내가 뭐 아무리 내가 마음을 그쪽에 두고 있어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그때 또 한번 또 슬펐죠. 그때 또 한번 슬펐고 그 이후에는 내가 다른 친구를 좀 좋아한 적이 있었어요. 물론 그 친구를 내가 마음속에서 좀 떠나보냈던 이유 역시 그 친구가 결혼을 했어요. 그 친구가 결혼을 해가지고 역시 그 친구도 마음에서 좀 떠나보내게 된 슬프디 슬픈 사연이 있어요. 슬프디 슬픈 사연이 있고 그래서 뭐냐 그래서 몇년 전에 그 결혼식에 초대받아서 갔다 온그 친구하고는 그래도 가끔씩 연락은 해요. 가끔씩 연락은 하면서 좀 지내요. 왜냐면 그 친구는 애를 좀 빨리 낳았거든. 애를 좀 빨리 낳으니까 그게 좀 오히려 좀 나한테 각성이 돼버린 거예요. 아예 이제 핏줄이 연결된 사이가 있으니까.
그래. 나았구나. 애 키우는 모습, SNS로 지켜보면서 그냥 가끔씩 댓글 날리고 뭐 그런 정도 하죠. 개인으로 카톡은 잘안 해요. 하는 것도 좀 예의가 아닌 것 같고. 근데 이제 가끔 어디 만나거나 그럴 일 있으면 그러면 카톡은 하지. 어차피 왜냐면 그 친구의 신랑도 나 알아. 그러면 할수 있지. 근데, 네. 참, 애 엄마가 됐다는 그 소식에, 그래서 내가, 분명 나는 이 친구를 11년 전에 좋아했었는데, 11년 전에 좋아했던 얘를, 내가 군대에 가면서 내가 얘를 붙잡아 놓지를 못하고, 군대에 와버리니까, 그동안에 걔는 다른 남자 만나서 결혼하고, 네. 근데 결혼하고 나서 좀, 뭐냐, 출산까지, 좀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아마, 아기 계획을 좀 늦게 세웠나 봐. 그렇다는 거고. 일단은, 예. 그래서 나는, 그것 때문에 슬펐어요. 그래서 난 왠지 그날 방송을 하면, 나 방송 못할 것 같은 느낌이었어. 그래가지고, 제가 그날, 그냥, 일부러 펌프 동영상 찍는다 치고, 그냥, 밖에서 좀 늦은 시간까지 촬영을 하느라, 그래서 제가 방송을 하루 쉬었던 거예요. 그일 때문에 방송 하루 쉬었던 거니까, 좀 너무 걱정하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쩌겠어요. 내가 아무리 아직 마음을 완전히 놓지 못했다고 해도 이미 그쪽에선 이제 애까지 있는데 내가 어떻게 다가가겠어. 못 다가가지. 제가 그런, 나는 꼭 이게 내가 짝사랑을 내가 접은 게 아니었거든. 내가 짝사랑에 대한 그 기억들이 굉장히 안 좋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요. 내가 그냥 마음이 식어서 접은 게 아니에요. 내가 마음이 식어서 접었던 게 아니고, 좀, 뭐냐. 내가 짝사랑했던 상대들이 다른 짝이 생겨서 결혼을 하고 애를 낳아버리고, 그러면서 내가 마음을 접을 수밖에 없었어요. 어떻게 내가 짝사랑했던 경우는 다 그런 거밖에 없다? 그렇게 내가 좀 좋아했던 사람들 중에서 막 결혼 소식 알고 애 낳은 소식 알고 그렇게 해서 이제 좀 되게 가슴 아프게 이게 좀내 가슴 속에 묻어놔야 되는 그런 경우가 난두 번이나 있었거든. 그래서 지금도 마음이 아파서, 이따가 방송 끝나고, 그냥 술이나 좀 한잔 하려고요, 혼자서.